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괜찮네요. 감사합니다. 이 부분을 두고 오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인데, 또한 유료로 커피 로스팅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얘기를 한다고 알아들은 분도 계시겠지만, 그냥 지나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이거를 바로 사용할지 안 할지는 또 모르고, 아무튼 저는 이제 제가 가진 모든 커피 로스팅 그런 정보, 특히 핵심적인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전해드릴 겁니다. 지금 시간에 오신 분들은 정말 환영하고요. 오늘 이 시간 내주셔가지고 라이브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을 그 시간 헛되지 않도록 정말 이야기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벌써 4회째 많이 들어주셨더라고요. 첫 번째 라이브 방송에 700회를 넘었고요. 두 번째는 쓴맛에 대해 얘기하니까 한 300명대, 그리고 저번 시간에는 한 200의 조회수가 나왔고, 오늘은 모르겠습니다. 핵심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과연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지는 저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셔가지고 커피 로스팅 들으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로스팅에서 막혔을 때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이 부분을 자기 커피 로스팅에 적용한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커피 로스팅 잘하는 거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게 뭐죠?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커피 로스팅 뿐만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습관 너무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는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죠. 공부하는 습관이 안 들면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게 너무 힘듭니다. 저 또한 힘들었고요. 그래서 공부를 별로 안 했습니다. 요즘은 공부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지만 어렸을 때 정말 지금처럼 공부했으면 서울대 가지를 않았을까 하는 그냥 농담을 저희 집사람과 주고받습니다. 지금은 물론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어렸을 때 공부하는 습관, 그리고 직장인이 되었을 때는 어떤 습관을 들일까요? 인내하는 습관이랄까요? 직장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다 힘듭니다. 힘든데 거기서 참을성을 배웁니다. 인내하다 보면은 어느새 직급도 올라가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점점 많은 시간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진 직책에 따라서 소통을 하고 나눠주기도 하고, 그런 습관을 들이면서 전문가가 되어가는 거죠.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습관이 되어간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돌아보니까 제가 커피 로스팅을 잘한다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분들이 제 커피 원두가 커피가 맛있다고 합니다. 즉 커피 원두가 맛있는 거겠죠. 그럼 커피 원두는 커피 로스팅을 잘했기 때문이겠죠. 그 잘했다는 거는 제가 커피 로스팅의 목적, 즉 커피 생두가 가지는 커피 향미를 얼마만큼 최고로 발현하였느냐, 제 커피 로스팅이 커피 생두가 가지는 향미를 발현했고 커피 추출을 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맛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커피 습관이 들인 거죠. 그 습관 중에 하나는 뭘까요? 커피 로스팅 프로파일 작성하는 습관입니다. 이 커피 로스팅 프로파일 작성하는 습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커피 로스팅 프로파일은 꼭 작성해야 된다. 왜냐?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까먹습니다. 저도 어떤 날은 커피 로스팅 후에 참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작성을 안 할 때가 잠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틀인가 3일 지나서 다시 로스팅을 하는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똑같은 커피 생두인데도 커피 로스팅 프로파일 작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때 깨닫고 그 후로 계속해서 3년간을 했습니다. 그 후에는 정말 거짓말 같습니다. 제 머릿속에 커피 로스팅 프로파일이 입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3년 동안 커피 로스팅 프로파일을 습관을 들이면 머릿속에 저장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저보다도 빠를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1년 만에 그게 가능할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내가 계속해서 커피 로스팅 프로파일을 작성하고, 작성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작성한 다음에 분석하고 또 예상 프로파일을 또 작성하고, 예상 프로파일을 작성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현재 커피 로스팅 끝난 결과물을 가지고 향미를 분석하고 그 향미에 따라서 무엇이 부족한지, 물론 괜찮다면 상관이 없지만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생기고 커피 종류가 바뀌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하게 됩니다. 날씨에 따라서 변수가 생기죠. 낮과 밤의 시간 따라서 또 문제 변수가 생깁니다. 그리고 커피 생두에 따라서 생기죠. 계절에 따라 생기죠. 너무나 많은 변수가 많습니다. 프로파일 작성하고 분석하지 않으면 같은 콩이라도
정확하게 로스팅을 할 수 있는 게 참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피 로스팅 프로파일 습관을 꼭 들이셔야 되고요. 습관을 들일 때 중요한 게 뭐냐? 프로파일은 5단계로 나뉘죠. 예열, 온도입니다. TP 온도. 건조 구간은 한 약 3분에서 4분 정도의 그런 구간입니다. 그 구간의 온도를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갈변화 구간. 갈변화 구간은 약 3분 정도, 길면 4분. 디벨롭 구간 전까지 로스터기마다 다르지만 회전력과 드럼의 굵기 그런 부분들이 균일화를 제대로 이루어준다면 빠른 거는 6분 열풍 로스터기 상업용. 일반적인 가스를 사용하는 여론은 회전력이 40초 이상 60초 정도 되면은 약 9분 정도, 10분 정도 옵니다. 그리고 복사열이나 가정용 홈 로스터기는 11분 정도 전후로 해서 이 갈변화 구간이 끝나면 총 1번에서 4번 예열부터 갈변화까지 11분 정도 쯤까지 이 구간을 거치면 됩니다. 그 사이에는 온도가 들어가는 거고요. 이 네모칸 안에 저는 약 30초당 온도를 적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디벨롭 1분을 준다는 건 이 디벨롭 구간을 결국 맞추기 위함입니다. 예열도 맞추고 터닝포인트. 이 터닝포인트는 오늘 날씨 그리고 생두 계절 여러 가지가 변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열을 주었을 때 이 TP가 얼만큼 떨어지냐, 내가 같은 동작으로 로스팅을 하느냐, 그런 부분인데 사람들은 이 부분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TP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이 TP 부분도, 예열과 TP 부분도 한번 다음 라이브 방송 10회차 안에 꼭 넣어서 해드리겠습니다. TP는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리고 건조 구간도 상당히 중요하고 갈변화 구간도 중요하죠. 이 네 가지 구간이 다 중요한데 결국은 이 부분은 커피 생두가 가지는 수분 때문에 온도와 시간을 줍니다. 커피 생두는 몇 퍼센트의 수분을 가졌나요? 물론 다 아시겠지만 저 혼자 일방적으로 얘기하기보단 답변을 주신다면 네 알겠습니다. 운전하시는 분은 잘 들어주시고요. 커피 생두는 몇 퍼센트의 수분을 가졌죠? 네, 12% 맞습니다. 12%의 수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12%의 수분을 아니면은 또 밑으로 있을까요? 12에서 24% 24%의 수분을 가진 생두가 있습니까? 물론 가질 수 있습니다. 원산지에서는 24%의 수분을 가지고 요리도 할 수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커피 생두의 수분은 원산지에서 패치먼트를 분리를 하고 생두를 밀봉을 한 상태에서 저희 소비자까지 배를 타고 와서 저희 소비자까지 왔을 때의 그런 수분율, 1%의 평균 수분율을 가집니다. 물론 이건 정답은 아닙니다. 커피 생두 정답은 없습니다. 12%에서 때로는 11%, 그리고 어떤 생두는 약 10%의 수분이 오기도 합니다. 물론 그 이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균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평균 11% 수분. 이 평균이란 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11보다 수분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5단계 구간에서 11%의 수분보다 높을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신기하게도 일파 옵니다. 비슷한 시간대. 그런데 속은 덜 익게 됩니다. 왜냐고요? 제가 총 열량을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 열량이 1000. 요 총 열량은 11%의 수분 그리고 맛있는 원두, 향미 좋은 원두, 맛있는 이 두 가지에 가정하였을 때 1%의 수분에서 열량을 주었을 때 맛있는 온도가 됩니다. 그런데 12%의 수분을 가진 커피 생두가 있다면 1000의 열량을 그대로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맛있는 온도가 될까? 제가 이 부분도 말씀드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분은 열 전달 매개체입니다. 커피 조직은 열 전달 매개체가 아닙니다. 섬유질이 70%이고 약 30%가 수용성 성분인데 그 중에서 22%가 저희가 맛있게 느끼는 커피 성분입니다. 그 커피 성분을 만약 커피 생두가 수분이 전혀 없다면 그냥 겉이 타버립니다. 섬유질이. 그렇기 때문에 이 11%는 생두 속까지 열을 전달하는 매개체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요. 만일 그 매개체가 퍼센트의 수분 으로 늘어났다. 그럼 총 1000 열량이 열량으로 퍼센트의 수분을 주었을 때 과연 맛있는 온도가 되냐는 거죠. 될까요? 안 될까요? 발현이 덜 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발현이 덜 된다. 그런 표현도 맞고요.
쉽게 말하면은 좀 덜 익었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감을 땄는데 좀 익어서 따봤는데 따보니까 먹어보니까 떨떠름합니다. 그렇게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고 발현은 조금 덜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육안으로 그거를 관측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팥도 거의 비슷하게 옵니다. 부풀기도 잘 부푼데 생두소까지 잘 안 익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습관대로 이렇게 가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는 이 갈비나 디벨롭에서 열량을 밀팝이 왔을 때 줄이기도 하는데 이 과정을 그대로 10%에 집어넣는다면 열량과 로스팅 과정을 집어넣는다면 감이 덜 익은 것처럼 커피 원두도 덜 익었을 확률이 발현이 덜 됐다 그럴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2%의 수분을 충분히 빼줘야 됩니다. 어디서? 바로 디벨롭 전 구간에서 1, 2, 3, 4번 예열과 TP 건조 갈변화 구간에서 충분히 빼줘야지 이 빼주지 않고 디벨롭 구간을 그냥 간다면 덜 익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간단하게 총 열량으로 했을 때 마시는 온도라면 여기서 총 열량을 했을 때 이 12%의 나머지 1%가 발현을 덜 시키고 그 1%로 인하여서 떨떠름하고 속이 덜 익었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의 수분이 있을 때는 이 부분에다가 즉 1000이 아닌 총 열량을 1100 정도를 집어넣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맛있는 온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11%로 그냥 준다면 덜 익은 원두 될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이렇게 말로는 뭐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이 부분들은 머리로서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요 디벨롭 구간이 자세하게 또 설명드릴 거고요. 오늘 제가 그 핵심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론적으로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 커피 로스터기에 디벨롭에서 일어나는 온도의 변화 그랬기 때문에 프로파일을 작성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11%의 수분과 12%의 수분에서 일어나는 이 변화를 익히다 보면은 온도를 알게 되고 온도에서 변화를 느끼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는 대입 열량을 바꾸어 줄 수가 있습니다. 프로파일 작성하지 않고는 이 변화를 정말 알기가 힘듭니다. 저도 1년 만에 이 디벨롭을 완전히 익힌 건 아니고요. 3년 정도 되고 그리고 로스터기 바뀐 후에도 그 로스터기에 맞는 프로파일을 계속 작성하고요. 한 5년 정도 되니까 다른 로스터기에 디벨롭도 이해하게 되고요. 한 3년 같은 경우는 프로파일 작성을 안 하는 거고요. 5년 정도 로스팅을 하면 다른 로스터기를 만지다 보면 좀 많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처럼 팬 로스팅이나 다른 로스터기를 로스팅을 할 때 정말 쉽게 빨리 익힐 수가 있습니다. 물론 로스터기가 바뀌었을 때는 프로파일 작성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커피 로스팅의 세 가지 원리에는 세 가지가 필요하죠. 열의 특성, 로스터기 특성, 생두의 특성. 그 중에 로스터기 특성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로스터기를 바뀌는 거는 로스터기 그 특성을 바뀌었기 때문에 드럼의 두께라든지 그리고 회전이라든지 거기에 백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특성을 프로파일을 작성을 하여서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지를 분석한 후에 10번도 안 걸릴 겁니다. 한 두세 번만 정도만 로스팅을 해보면 커피 로스터기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커피 로스팅 열의 특성, 로스터기의 특성, 생두의 특성 그 나머지 열의 특성과 생두의 특성을 알기 때문에 커피 로스터기의 특성만 이 원리를 이해하면 되니까요. 그 정도는 한 4년, 5년 정도가 로스팅을 이런 식으로 프로파일 작성도 하고 하면 그때부터 정말 로스팅이 자유로워집니다. 원리가 내 안에 있으니까 어떤 로스터기를 가지더라도 그 원리를 대입하다 보면은 머릿속에 쉽게 지나갑니다. 얘는 어떠한 재질의 특성을 가졌을까? 커피 생두가 바뀌어도 이 커피 생두는 어떠한 특성을 가졌을까? 그냥 모를 때는 내가 그냥 원래 볶는 대로 한번 볶아보면 됩니다. 오늘 시간들이 다 변화를 합니다. 그 변화하는 시간들을 측정을 하고 바로바로 바꿔줄 수도 있지만 모르면 그냥 적어 봅니다. 그래서 아 얘는 수분이 많구나. 얘는 뉴크롭인데도 수분이 좀 적네. 이런 부분들을 이 프로파일을 통해서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한 번 강조하지만 이 프로파일
작성은 정말 커피 로스팅 원리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 강의, 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은 꼭 프로파일 작성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라고요. 자, 디벨로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디벨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프로파일 5단계 예열 TP 건조 갈변화 그리고 디벨로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 이 수분 이걸 기억하시고요. 제가 했던 이야기를 또 말씀드리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디벨롭이란 일단 영어 사전에서 보면 발전하다. 커피 로스팅에서 디벨롭이란 발전하다? 무엇이 발전하는 것일까요? 커피 로스팅의 디벨롭은 제주도시구나. 운전 중이고요. 네, 아유, 운전하십시오. 김주원 쌤 강의 듣다가 사고 났다 하면은 저 강의 못해요. 그러니 안전운전 하세요. 예, 채팅 안 하셔도 됩니다. 커피 로스팅의 디벨롭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향미가 생성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디벨롭에서만 생성되는 건 아닙니다. 이 갈변화 구간에서 벌써 일정 부분들은 향도 나고요, 맛도 생성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과학적으로 보여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디벨롭은 향과 맛이, 커피의 향과 맛이 만들어지는데 그 과정 중에서 제일 많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먹을 수 있는, 만들어지되 먹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감 비유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감을 익었다고 바로 먹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놔뒀다가 딴 후에 다뒀을 때 더 단맛이 생성되는 경우가 있죠. 덜 익은 게 익어가는 거. 이 부분은 물론 여기 커피 로스팅하고 비유하고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서 디벨롭이 향미가 생성된다면 이 향미가 생성되는 1. 팝과 시작과 팝 끝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한다면 배출. 1팝 시작과 1팝 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부분 이 3단계로 크게 할 수가 있고요. 1팝 시작하는 게 디벨롭의 시작입니다. 커피 로스팅 할 때 커피 원두가 한꺼번에 1차 팝핑이 파파파파파팡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은 끝날 때도 그냥 한꺼번에 탁 빼면 되는데 커피 로스팅은 절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커피 생두인데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일어나는 적이 없습니다. 상업용 커피 로스팅, 특히 열풍 로스팅 같은 경우는 약 30초에서 1분 사이에 거의 1차 팝핑이 끝이 납니다. 다르게 얘기한다면 왜 이렇게 소형 가정용 로스터기는 약 2분 정도, 1분 30초에서 2분, 좀 느린 거는 약 3분까지 1차 팝핑이 일어나는데 상업용은 열풍 로스터기 같은 경우는 왜 30초에서 1분 정도 짧을까요? 그것은 균일화 때문입니다. 드럼에 얼마나 크고 얼마나 두껍고 얼마나 빠르게 커피 생두를 교반을 해서 똑같은 열량, 천이라는 열량을 똑같이 커피 생두, 그 수많은 그 수백 개의 커피, 수백 개가 넘을 수도 있겠죠. 투입량에 따라서 그 커피 생두에 똑같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균일화, 얼마만큼 균일화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무엇이? 1팝 시작과 1팝이 끝나는 시간, 이 시간이 달라집니다. 짧을수록 좋은 로스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한 가지로 예를 든다면 모든 커피 생두는 원산지에서 커피 노트를 적어줍니다. 커피 생두에는 예를 들어서 예가체프를 얘기한다면 복숭아나 그런 플로럴한 향과 산미와 달콤한 꿀과 같은 단맛과 그리고 고소한 맛, 여기에 조금 플러스를 한다면 이제 쓴맛은 좀 잘 얘기 안 하는데요, 시다모 벤사 같은 경우는 약간 쓴맛 정도에서 그런 초콜릿의 약간의 쓴맛 정도, 이런 것까지 들어간다면 진짜 좋은 커피 생두제. 그리고 커피 생두들마다 이런 향이 있으니까 이 향을 살리는 로스팅을 해라. 근데 대체적으로 예가체프 같은 경우는 쓴맛이 아니라 앞에 좋은 향들은 산미와 단맛 이에 치중이 됐죠. 그래서 예가체프 같은 경우는 약배전, 약중배전 합니다. 왜냐, 산미와 단맛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제일 많은, 내가 꿀과 같은 단맛이 이 커피 생두에 포함이 되었다면 제일 많은 배출 지점에서 바로 배출을 해주면 됩니다. 즉 짧은 시간이 끝나고 짧은 시간에 배출을 해줬을 때 그 단맛이 극대화가 됩니다. 이 전체 시간은 그래서 짧을수록 좋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여기 듣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제 다 아실 거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반대로
내가 사용하는 커피 로스터기가 디벨롭 시간이 길다. 길면 그만큼 가지는 향미들이 늘어나겠죠. 예가체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산미와 단맛과 뒤에 쓴맛이 늘어가죠. 왜냐하면 1팝이 시작하는 게 예를 들어서 11분, 그리고 1팝이 끝나는 게 13분, 약 2분입니다. 2분. 처음에 시작했던 커피 생두, 그리고 다음 시작했던 커피 생두, 쭉 커피 원두가 돼가죠. 이게 원두라 치면 처음에 시작했을 때 얘는 벌써 익었습니다. 탁 하고 소리 나면서 얘는 익었기 때문에 1팝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2분 뒤에 마지막으로 또 탁 하고, 그러면 얘랑 맛이 같을까요? 얘랑 얘가 가진 산미, 단맛, 쓴맛들이 얘와 같을까요? 당연히 다를 겁니다. 이 시간이 길면 길수록, 뒤로 가면 갈수록 처음에 합이 일어났던 커피 온도는 점점 단맛은 어떻게? 달고나가 설탕이 써지듯이 식소다를 넣는 순간 빠르게 열분해가 일어나고, 조금만 느려도 달고나가 써지죠. 얘도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계속해서 처음에 팝이 일어났던 건 써집니다. 요걸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 디벨롭 구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커피 생두가 가지 원산지에서 이야기하는 커피 녹트에 적진 향미들은 적으면 적을수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런 것들은 점점 쓴맛이 나고, 길면 길수록 더 써지겠죠. 4분, 3분 정도 이상 되면, 거기다가 2팝 정도, 2팝까지 넘어버리면 산미는 거의 다 날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나는 에티오피아 예가체프를 가지고 2팝까지 갈 거야, 그래서 좀 쓴맛도 넣을 거야, 열심히 원산지에서 산미, 단맛 딱 줘 보냈는데 나는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3분간을 보내면, 물론 뒤에 했던 거는 산미를 가지고 있겠죠. 하지만 이 앞에 팝이 일어났던 커피 원두들은 다 써져, 다 쓴맛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산미는 사라지고 일정 부분만 가지고 있겠죠. 산미, 물론 단맛도 많이 쓴맛으로 변하고요. 그리고 이 커피는 쓴맛이 많이 나는 커피가 되죠. 그럼 뭐 괜히 뭐 15,000원, 20,000원짜리 커피 생두를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좋은 산미 가지고 없애버릴 텐데 살 필요가 없는 거죠. 나는 고소한 맛, 쓴맛을 좋아해. 그럼 좀 가격이 싼 10,000원 정도 이하는 뭐 콜롬비아나 브라질 그런 커피를 쓰면 됩니다. 굳이 산미 좋은 커피 원산지에서 열심히 수확하고 또 커피 로스팅에서 커피 테스트까지 많이 해서 보냈는데 나는 그거와 상관없이 로스팅 하겠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산미가 좋은 예가체프는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로스팅은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디벨롭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원두의 성질에 맞는 로스팅이 맞습니다. 일단 본인의 취향도 중요합니다. 커피 로스터의 취향이 대부분 우리나라 많은 분들은 쓴맛과 고소한 맛을 중요하죠. 요즘은 좋은 커피 생두가 많이 들어와서 파나마, 라 에스메랄다, 게이샤, 프라이빗 컬렉션 같은 그런 한 13만원, 14만원, 이것도 재작년 기준입니다. 요즘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커피 로스팅을 이렇게 길게 로스팅을 한다? 말도 안 되죠. 그런 반면에 다르게 디벨롭을 약 1분간으로 줄일 수 있어서 향미를 극대화시킨다면 그건 정말 좋은 로스팅입니다. 하지만 나는 고소한 맛을, 쓴맛을 좋아하는데 굳이 산미가 좋은 에티오피아 커피 생두나 또한 파나마 게이샤 같은 그런 비싼 산미와 단맛, 후미까지 다 좋은 생두를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잘 모를 때는 대체적으로 뭐 콜롬비아 그리고 케냐 정도만 해도 충분히 볶을 수 있고, 산미도 있고 뭐 쓴맛, 고소한 맛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내가 점점 미각이 이런 다양한 맛들을 원할 때는 에티오피아 생두도 볶아보시고, 파푸아 뉴기니 그리고 카메룬, 거기다가 예멘모카 마타리 정도, 어느 정도 내가 좀 자신이 생겼고 디벨롭 시간을 느리지 않고 좀 많이 줄일 수 있다면, 특히 여름같이 발현이 잘 될 때는 파나마 게이샤를 볶아보면 상당히 잘 볶일 수 있습니다. 오늘 계절은 넣지 않겠습니다. 이 계절에 따라서 특히 소형 로스팅, 홈 로스팅은 좀 추워질수록 발현이 잘 안 됩니다. 반대로 여름일수록 이 커피 생두 섬유질 조직도 발현이 잘 되기 때문에 산미나 그런 커피, 특히 워치드 산미의 커피 그런 생두는 여름에 볶는다면 향미 발현하는데
특히 이 디벨롭 구간을 짧게 할 수가 있습니다. 겨울에는 아무래도 발현하는데 열도 많이 뺏기고 여러 가지로 해서 향미를 발현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는 오히려 제가 권해드릴 때는, 그러니까 여름에는 워시드 계열의 생두를 로스팅 하시고 겨울에는 내추럴 계열의 커피 생두를 로스팅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디벨롭 구간의 시간은 짧아야 된다는 건 이제 아셨을 거고요. 오늘도 제가 복화 로스터기로 복화 오베 로스트를 가지고 얘기를 할 테니까요. 이 부분에서 이제 진짜 핵심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1팝 시작 그리고 1팝 끝. 1팝 끝난다는 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모든 커피가 먹을 준비가 되어, 커피 원두가 먹을 준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1팝이 안 갔는데 내가 배출을 하면 아직 덜 익었을 커피 원두가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도 아니던데, 상업용에서는 절정일 때도 뽑고 그 다음에 살짝 꺾여졌을 때도 뽑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요. 그거는 상업용 로스터기고요. 그만큼 균일화가 잘 되었고 잔열로도 충분히 익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열량을 감안을 했기 때문에 로스팅 배출을 하는 거지, 소형 로스터기나 가정용 홈 로스터기는 1팝이 끝났을 때를 기준으로 이 나머지를 배출 구간, 요 부분을 배출, 여기는 2팝이고요. 이 부분은 좀 이따가 하고, 여기를 이제 제가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초, 중, 후. 약배전, 중배전, 강배전이라도 하시면 되고요. 저는 그 배전도로 얘기하기가, 이 로스터기에는 맞을 수 있고 또 다른 로스터기는 안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지점부터 2팝 시작 전까지를 약 초, 중, 후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초, 중, 중, 후에서 중, 후, 이렇게 다섯 개로 나눴고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 유료 강의에 나가는 핵심 부분이니까 정말 잘 들어야 되고요. 1팝 시작부터 1팝 끝. 자, 온도쯤을 계산하겠습니다. 1팝 시작을 약 195도로 잡겠습니다. 195도에 1팝이 시작했습니다. 1팝 끝나는 점은 210도. 몇 도 차이가 발생하나요? 15도. 꼭 15도가 되어야지 1팝이 끝날까요? 195도에 시작해서 210도. 여기가 210도입니다. 2팝은 215도. 그러면 여기는 211도? 212도, 213도, 214도. 즉 5도. 초, 초중, 중, 중, 후반으로 올라갈수록 되고, 2팝까지 195도에서 약 200도 사이. 7년 정도, 제가 로스팅한 지 7년이 넘었죠. 7년 정도를 했습니다. 물론 처음엔 이렇게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저도 몰랐을 테고, 프로파일을 쓰면서 계속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팝 시작과 1팝이 끝나는 부분이 거의 일정을 했습니다. 물론 1팝이 소리가 정말 약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커피 로스팅을 하다 보면 1팝이 소리가 잘 안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맞습니다. 바로 이 온도를 봐야 됩니다. 온도를 보면은 되는데, 만 번에서 한 2만 번을 로스팅 했을까요? 더 됐을지도 저도 숫자는 안 썼습니다. 왜냐? 무엇이 중요한디 숫자가 중요할까요? 숫자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그 말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숫자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한 번을 정말 로스팅을 하더라도 얼마만큼 제대로 분석했냐, 천 번을 로스팅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커피 로스팅을 했다면 그 천 번 안에 답을 얻을 수가 있고요. 천 번, 만 번, 십만 번 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계속 로스팅을 해서 분석을 하고, 이 분석을 했을 때 보니까 195도에 일률적으로, 저게 195도는 양쪽으로 5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커피 생두마다 다르니까요. 하지만 평균 195도를 얘기를 했을 때 약 210도까지는 15도. 1팝 시작하고 1팝 끝나는 그 5도가 거의 평균적으로 들어옵니다. 기가 막히게. 그리고 210도에서 215도 되니까 2팝이 시작하고요. 정말 이거는 기가 막힙니다. 나는 온도 보기 힘들어, 복화는. 그래서 이제 무선 꽂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프로파일은 쓸 수가 없습니다. 이 프로파일 이 온도는 이 로스터기에 있는 온도계를 기준으로 했고요. 이 온도계는 생두에 닿는 부분인데 지금 나오는 프로파일은 여기 꽂고 이 중간에 쇠에서 생두에 닿기 때문에 생두에 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205도, 210도의 일파도 올 수가 있습니다. 이 온도는 제가 봤을 때는 약 한 90도 이상이 커피 생두에서 커피 온도 온도를 반영을 합니다. 스트롱홀드 아시죠? 스트롱홀드 로스터기는 일팝이 몇 도쯤에 오시는지 아십니까?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약 160도 후반 정도에 옵니다. 165도에서 170도 정도. 물론 그 후에도 올 수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상식 190도에서 200도 전후에 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약 30도 정도가 낮습니다. 그러면 과연 커피 온도가 과연 그 온도가 맞을까요? 물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커피 생두는 이 온도가 일정하게 올라와야지 수분도 빠지고 커피가 발현이 됩니다. 일정한 온도에 올라가지 못하면 발현이 늦어지고 그러면 팥도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서 온도를 대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로스터기는 배기 부분에다가 커피 생두의 온도라고 빈 온도라고 하면 되는데 그 정확한 온도는 에어 온도입니다. 커피 로스팅 그 상업용 그 프로파일의 그래프에 보면은 200도에서 살짝 낮아졌다가 쭉 올라가는 게 있고 커피 빈 온도와 커피 에어 온도가 있는데 온도계를 재는 게 하나밖에 없는 그런 로스터기는 오히려 에어 온도를 가지고 커피 빈의 온도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반면에 보카 로스터기 제가 써본 결과로는 약 190도에서 195도 사이에 일팝이 옵니다. 예전에는 회전 속도가 14rpm 이었을 때는 195도에서 200도의 일팝이 왔습니다. 5도 차이가 난다는 거는 무슨 말일까요? 1분 동안 14번 드르르르륵 이렇게 회전하는 것과 1분에 30번을 드르르륵 이렇게 회전하면서 교반이 되는 것과 1분에 14번 드르르르륵 하는 것과 왜 온도가 5도 차이가 날까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 온도계는 빠르게 회전할수록 생두를 계속해서 감싸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해보시 말고요. 하지만 천천히 갈 때는 절반은 커피 생두에 묻힐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절반은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이렇게 커피 생두가 없는 상태의 온도로 지나갑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 드럼의 온도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내가 사용하는 커피 로스터기의 온도계가 과연 정말 커피 빈의 온도인지 에어의 온도인지 드럼의 온도인지 여기에 따라서 이 커피 일팝이 시작된 온도가 정말 달라지고요. 그리고 이 온도 모든 것을 이 프로파일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스트롱홀드가 165도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일팝이 끝나는 게 175도다 그리고 입합 시작점이 뭐 178도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 안에다가 나누어서 집어넣을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카 500의 로스터기, 보카 250 로스터기는 또 달라집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보카 250을 사용하시는 분이 있다면 보카 250은 약 205도에서 210도 사이에 오더라고요. 예를 들어 205도라면 220도에 끝나고요. 물론 입합은 225도쯤에 제가 이거는 물론 테스트를 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도 비슷한 부분에서 1팝이 시작하고 1팝이 끝나고 해서 205도가 1팝 시작 끝 끝나는 지점과 2팝이 시작하는 지점 이 부분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할게요. 시작하는 온도점, 1팝 끝나는 온도점, 그리고 2팝 시작하는 온도점, 1팝 끝나는 온도점과 2팝 시작하는 온도점 이 부분을 배출 구간, 배출 구간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배출 온도를 할 수 있고 뭐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하면 되고요. 이 부분에서 1팝 끝과 1팝 시작
먹을 수 있는 커피 원두가 되고 입합이 시작한다는 거는 이제 쓴맛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2차 합빙이 되고 커피 조직이 또 한번 열에 의해서 변화가 되는 거죠. 조직 사이에 찌직찌직하는 소리가 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이 부분은 살짝만 좀 지우겠습니다. 다르게 또 얘기하면 여기는 산미가 아주 많습니다. 산미가 많고 그리고 뒤로 갈수록 쓴맛이 늘어나고요. 하지만 여기는 단맛도 사실상 많습니다. 산미는 점점 줄어들겠죠. 산미가 많았다가 뒤로 갈수록 점점 산미는 약해집니다. 단맛도 사실상 많았다가 점점 약해지는데 그리고 반대로 쓴맛은 높아지겠죠. 왜냐고요? 단맛이 설탕이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써지죠. 나는 산미가 여기가 단맛이 제일 많던데 하시는 분이 많죠. 나는 그래서 중후반으로 해. 산미에 가려져 있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저번 시간인가요? 오렌지에 단맛이 많아요. 하지만 시큼하죠. 그래서 오렌지 주스에는 각설탕을 엄청 넣죠. 산미에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산미가 점점 사라질수록 가려졌던 단맛도 나지만 사실 단맛은 어떻게? 점점 이 사라지는 만큼 쓴맛으로 변해갑니다. 단맛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상은 산미도 줄어든다. 내가 산미가 많은 그런 커피 원두를 맞추고 싶다면 이 지점에서 초에 배출하면 됩니다. 나는 단맛을 중요해. 나는 좀 쓴맛을 좀 더 그리고 좀 단맛도 좀 초콜릿 같은 다크 초콜릿 다크 그런 후반에 하면 됩니다. 왜냐고요? 이렇게 변해가니까 이 사이에 1도씩 211도, 212도, 213도, 214도, 215도 하지만 여기서 또 빠진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죠? 이건 온도죠. 디벨롭은 시간이 짧을수록 향미 보존이 좋다고 했죠. 그렇다고 내가 로스터기가 속도 회전 속도도 느린데 상업유처럼 빨리 배출하려고 하면 오늘 혹시 들어오셨나 모르겠네요. 질문을 하셨어요. 아니 게시글인가 저기 보카보카 밴드에 보니까 상업용 프로파일 식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강한 열을 했죠. 그래서 뭔가 발연도 되고 커피 겉은 익었어. 즉 언더 디벨롭이 난 거죠. 겉은 까만데 속은 덜 익은 거야. 왜? 9분대 일팝이 오니까 수분이 빠질 시간도 없이 이 안에 예열, 티피, 건조, 갈변화를 거치면서 수분이 자연스럽게 빠져야 되는데 빠질 시간을 줄여버린 거죠. 전체 열량을. 그러다 보니까 전체 열량이라 보다 시간을 줄이다 보니까 그 숯불 갈비에 은은한 복사열을 안 하고 나는 전도열로만 하다 보니까 속이 수분이 덜 빠져나가게 되고 그렇다면 다른 얘기로 속이 덜 익게 되고 겉은 타고 속은 덜 익는 그런 언더 디벨롭이 돼버리는 겁니다.